갈게 일단. 오늘 게 2018년도 거야, 이제. 고2 거고, 4월. 4월 건데, 나는 좀 평이했어. 딱 4월 정도에 맞는 문제거든. 빈칸도 힌트가 좀 많았고, 그다음에 그 순서문제도 괜찮았고, 앞에 뭐 듣기에도 그냥 무난했던 것 같고, 그냥 딱 4월 정도의 정도 그냥 평이한. 객관적으로는 괜찮았던 시험지. 오케이? 단어부터 할겁니다. 아, 단어 된다. 직업병이 다 단어야, 그냥. 듣기부터. 1번에 하나, 2에 5, 3에 3, 4에 5, 5에 2, 6에 5, 7에 2, 8에 3, 9에 4, 10에 5, 11에 4. 12에 3, 13에 2, 14에 3, 15에 2, 16에 1, 17에 4. 10번부터 갑시다, 일단. 봅시다. 얍. 넌사라죠. 저장. 저장. 이거 띄워볼까나? 가보자. 딱 보게 되면은, 여기 이런 거 나왔단 말이야. We have to come to conclusion that it will be better for you to approach another manufacturer in this instance. 요거 좀 봐봐. 우리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그냥 이거를 뭐 come to conclusion 있잖아. 이거 결론에 도달하다. 결론에 도달하다. 어떤 게 도달하냐면 it will be better for to. 우리 맨날 하는 거 같지? 뭐였어? 의미상의 주어 다음에 for to. 당신이 뭐 하는 것? 다른 제조업자를 찾는 게 낫겠다. 이런 경우는. 그치? 그러니까 다른 제조업자를 가라. 중복은 1번이었어. 19번은 뭐 굳이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논란상이었지. 정답은 2번이었고. 그다음에 20번 볼게. 20번 보게 되면 야, 너안 움직여. 와, 에이, 그러지 마. 이걸 움직여야 돼. 가자. 10번 보게 되면 여기 이런 게 나온단 말이야. Just appreciate facts, a gift, have a given, a thank you, a fair bit. Try not to question why we are receiving things in your life. Appreciate 뜻이 뭐였지? Appreciate. 굉장히 유명하지? 모르면 안 되는 단어야. Appreciate. 감사하다. 감사하지? 그냥 감사해라. 어떤 소리냐면, 어떤 선물과 도움을 받았던 거 그냥 감사하고, say, 뭐라 그냥? 고맙다 말하고, 그냥 인정해라. Try not to question. 뭐 하지 마라. 질문하지 말라는 거야. 왜 도와주냐. 왜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감사해요. 정답은 그냥 받아줘.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좋지, 이제? 5번 좋았고. 가볼게요. 약간 또 수동 조정이 되네. 가끔씩 이러더라. 잘 되다가 조금씩 이럴 수는 있어. 그래도 뭐, 이것도 저것도 막, 저거 해야 되니까. 여기 봐. However 나왔잖아. However, none of these are planned with fish bombs. Fish can be raised in tank until they are ready to sell on the market without having to destroy marine ecosystem. 이 말이 왜 나오는지 잘 봐야 돼. 위에 있는 질문이 어떤 일이냐면 오버피싱이 뭐야? 오버피싱이? 물고기를 좀 과하게 많이 잡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We are catching certain species fish faster. 특정 고기의 종류를 무언가 더 빠르게 잡는다는 거지. Reproduce per field 뜻이 뭐였어? 번식하다. 그러니까 특정한 것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잡으면 특정한 종족이 사라진다는 거야. 어류가. 그렇지? 그런 거고 if we keep overfishing 우리가 뭐 한다면 overfishing을 너무 많이 해버리면 아마도 고기가 먹을 거다 사라질 거다 이거였어. 그렇지? 근데 하지만 이말 중에서 이 말이 none of these happen 이것들이 발생하지 않는데 어디에는 fish farms가 뭔지 알아? 양식장. 양식장에서는 많은 고기들을 탱크 안에 견딘다는 거지. 그들이 뭐 일단 팔렸을 때까지인 거야. 그러니까 양식장에서는 저렇게 뭘 일단 멸종위기가 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식장에서가 또 하는 게더 낫다는 거지.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었어. 약간 좀 낮게 할수 있을 거야. 20번 볼게요. 20번. 20번 보게 되면 22번은 여기도 보자 일단. 쌍무 뭐 머리 아파? 왜 갑자기?
Continuing education allow you to add a new skill to your resume, making you more desirable potential employers or your current ones. 이랬던 건데, 봐봐. 그냥 끝났어. 교육을 계속하는 것은, 그치? 당신을 좀 더 새로운 기술을 당신 이력서에 추가하게 만들고, 당신을 좀 더 좀 굿하게 만드는 거야. 만약에, 디자이브 나오면, 자연스 모르면 그냥 굿이라고 그냥 외워. 정답은 몇 번? 1번. 응, 1번 맞아.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노력하라고 했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아, 이것도 약간 적으면 되나? 이거는 봐봐, 이게. 이거는 되게 싫었던 게 뭐냐? anger, 뭐였어? 화라고 하는 것은 전염이 있대. infection 전염된 거야. 근데, 화라고 하는 것은 destroy, cooperation, 협력과 대화를 막는다는 거지, 그치? 그래가지고, 밑에 보면은 별거 없어, 그냥.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다룬다, 이렇게 다룬다 해서 그냥 지금 아마 해석했으면 그냥 될 거야. 그러니까 화를 다루는 방식에 관한 얘기였어. 정답은 3번입니다. 24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 그리고 25번 정답은 4번입니다. 26에 4번, 27에 4번, 28번은, 한번 봐보자, 28번. 28번은, 요거는 좀, 틀리기에는 좀 너무 쉬웠어. 너무 쉬웠던 문제야. 그니까 정답은 3번인데, 3번이야. 3번 거의 맞췄을 거야. 근데, 이 정답보다, 앞에 있는 것들은 좀 봐줘야 되는 게 있었어. 왜냐면, 이 도구가 무슨 사였지? 무슨 사였어? 접속사 맞지, 접속사. 접속사들은 뭐 나왔지? 주어동사 어디 있다? 아니, 뭐였어? 분사구문 어디 있다? 그리고 뭐였을까? 주어랑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 어디 있다? 그치? 분사구문 했단 말이야. 이거 좀 자세하게 할 줄 있어야 돼. 아직 소치는 다르겠지만. 그리고, so does their informant. 이거 봐봐. 이거 그거지. 그거지. I like you. 뭐였어? 난 널 사랑해? 난 널 좋아해? 한다면 나도 그래. 뭐였지? 나도 그래? 나도 그래? So do I. So do I잖아. 그거의 전형적인 대동사법이었단 말이야. 맞잖아. 솔직히 다른 걸 건데, 이런 거가 나오면 틀리기 되게 쉬워. 그러니까,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는 좀 잘 봐둬야 되는 것이었어. 약간 조금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만약에, I love you였단 말이야. 뜻 뭔지 알지? 나는 뭐를 뭐였어? 나는 너를 뭐해? 사랑해. 그치? 그렇다면, 나도 그래. 영어는 뭐였어? Me too가 제일 많이 쓰겠지, 지금? 근데, 같은 표현이 뭐였지? So do I인데, 기억이 안 나는 사람들은 머리 작은 애라고 하는데, So do I? 대두아이 말고, 알지? 그러면, 여기는 두가 뭘 받는 거지? Love를 받는 대동사란 말이야. 그 정도? 그치? 여기에 만약에 비동사라면, 당연히 뭐, So am I가 되겠지? 아, 그런 느낌인 거야. 알았나? 이 정도는 좀 잘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무난했던 것 같아. 정답 3번에 쉬웠어. 거의 맞았지? 그치? 맞았어? 맞아야 돼. 이거는 졸신 거야. 네. 어퍼즈는 제일 쉬운 문제야. Failing, winning이니까 다 단수해가지고 다 S 붙여야 되는 거지. 그리고 29번 문제야, 29번. 29번은 가겠습니다. 29번은 지문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아, 이거 약간 조금 이거 어렵다. 어려워. 가끔씩 안 먹을 때가 있어. 일단 진리의 에이스지. 진리의 에이스지, 그지? 진리의 에이스지 준다고 보자. In general,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디스컬리티는 알지 않지? 좀 약간 낙담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몰입했으면 뭔지 알죠? 그 동기가 보여되는 건데. 뭐라고 해야 되니까? They have control over their environment. 이건 너무 쉽다. 여기서 끝났네. 그들이 뭐 하는데?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통제권을 갖고 있을 때 사람들이 낙담될까? 아니겠지. 이거는 당연히 이거지. 모디베이트였어, 그지? 동기부여는 안 보고. 여기는 바로 가도 돼. There is a general tendency. 뭐가 있었어? 뭐가 있다. 일반인 경향이 있는데 이거 계속하고 있잖아. For to 뭐였지? 투명사의 무슨 주어? 의미상의 주어. 기억 안 나면 어떻게 그랬지? 그냥 1, 2, 3, 4 해가지고 여기가 for고 여기가 to였던 거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뭐가 뭐뭐 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overestimate 뭔지 알지? estimate는 뭐였지? 어림잡다인데 over니까 무슨 과대평가다. under는? 저평가다 보잖아, 그치? 그니까, 사람들이 뭐 하는 경우 있다? 그들의 상황과 그들의 사건들을, 그들의 통제력들을 뭐 하는 경우 있대?
오버에스티메이트 과대평가하는 거지. 한마디로 자기 평가를 좀 과하게 하는 거고. 얘는 뭐였어? 그냥 저평가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 예시를 보면 한꺼번에 풀렸어. A example is illusion control이야. 통제관한 illusion이라고 하는 말은 되게 멋있는 단어긴 하지. 무슨 상? 1번 밥상, 2번 환상. 너무 어렵나? 당연히 환상이야, 하지? 그러니까 통제관한 어떤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다. 아니면 뭐였어? 슈퍼스티션 뭐게? 미신이야, 미신. 슈퍼스티션 미신이야, 미신. 있지도 않는 건데. 뭔가 사람의 통제력에 관한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는 빌립이다. 너는 미신적인 생각인데. 그냥 이거 봐봐. Many people believe that. 대개만 사람들이 뭐 하는데? 믿는데. Certain ritual 뭐였어? 몇몇의 의식이야. ritual 중요하냐? 의식 알아야 돼. 몇몇의 의식이란 것은 associate with a better outcome. 좀 더 나은 평가한다는 거지. 그치? 한마디로 자기들이 뭔가 통제권을 좀 더 뭐하게 생각하니까? 과하게 생각하니까. 오버스팀했어. 그치? 그리고 실제로는 이러한 믿음들은 false. 뭐래? 가짜래. 가짜라고 하는 거니까 이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면 미신 같은 생각이야? 슈퍼스티션. 정답은 이거. 몇 번이야, 그럼 정답이? 뭐. 아, 3번이었어. 오케이. 30번은 내용 무난했었어. 무난했었는데,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런 얘기였어. 뭐, 타자병을 구하는 거였는데, 정답 그냥 정답 5번이었어. 쉬웠어. 안 할게. 야. 좀 봐주라. 좀 가보자. 야. 아이고야. 좀. 손으로 먹어요. 어? 됐어요. 손으로 먹어, 이거? 아니, 그게 아니야. 지금 터치가 안 먹히는 거. 가끔이 안 될 때 있어. 30번 봐봐. 밑에 있는 보기 물음 땡. 지금 단어 열심히 하고 있는 규필이가 단어 하면 조금만 모였을 것 같기도 하고. 그치. 민영아, 단어 더 불러봐. Consistent. Consistent. 13번 빼고 다 읽고. 13번 다 읽었어? 13번 빼고 다 읽고. 13 빼고 다 모른다고? 다 알아요. 아, 그러면 13번 얘기해봐. 13번. 내가 틀린 건 13번이야. consist. 아, 왜? consist라고 하면 지속성이 지속성이고, 일관성. 근데 sentence가 하면 연민적인 이고. 알지? 3번은 patient 뭐였어? 인내심 있는, 인내심. 환자 아니야. 여기서는 인내심 있는 거고. 워마트는 나 같은 사람. 오픈마인드 나 같은 사람. 그치? 워마트는 따뜻함. 많이 따뜻하고. 고고고. 봐봐. 첫 번째 줄에서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 나왔습니다. When it comes to. 맨날 할 때 맨날 하지. 또 뭐라고? About이야. 그치? 그니까, 강아지를 트레이닝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신은 요구해야 돼. 그치? 아이 주제가 나왔지? 아이 주제가 나왔어. 아이 나왔어. 봐봐. 근데 위에 보면, 왜냐면 강아지는 뭐 하지 못하니까. 스피크하지 못하고, 언어도 말 못하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don't speak theirs. 우리도 말 못하니까. 그리고 we need to be careful이야. 봐봐. What it communicates during training이야. 그러면 이거는 힌트가 굉장히 센데? 뭘 조심하래? 트레이닝 동안에 커뮤니케이트 다르잖아. 의사소통하는 거에 되게 신경 쓰였어. 근데 의사소통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if you sometimes say watch 이런 거야. 당신은 뭐 한다? watch라는 단어 쓴다는 거지. 근데 다른 단어로, 다른 때는 뭐라고 하냐면, look at me 이랬었단 말이야. 그러면, 근데, still other times, 또 다른 시간에는 또 뭐라고 하냐면, dog's name을 부르는 거지. 이렇다면, 당신의 강아지는 되게 뭐 할 거야? 배우는데 힘든 시간을 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watch. look at me. 강아지 이름. 다 같은 거 아니야? 그치? 맞지? 같은 뜻을 너무나 여러 개 바꿨으면 강아지가 뭐 한다? 혼동된다는 거야. 그런 뜻이었어. 그래서 당신은 watch는 watch 쓰고, look at me 보고, 이름 부르면 이름 부르는 거지. 뭐가 필요하다?
읽었으면 정답 1번이었어. 야, 야. 야. 좋아. 잘하고 있어. 좋습니다. 이거 쉬웠어. 쉬웠어, 쉬웠어. 쉬웠으면 쉬었던 문제야. 왜냐면 봐. 뭐 어쨌든 간에 쭉 가다가 대입도 볼게. 그들은 look at their customers, 네? 그들의 고객들을 봤고 깨달은 게 뭐냐면 their lives, 그들이 뭐였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쏘대꾸며 보였지, 이렇게? 너무나 뭐였어? 바빠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야. 뭘 일단? 스토어에 가는 시간도 스트레스 받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들은 결정했대. 근데 뭐 쉬웠어. 왜냐면 they complete이야. 그들은 리프레임이 뭐였을 듯한 이게 판도를 바꾸다 아예 쇼핑의 경험 자체를 바꾸는 거야. 체인지야. 오케이? 어떻게 했냐면 they purchase food aisles and putting up full-size images in subway stations. 뭐함으로써 음식에 관한 거대한 사진을 올려가지고 그치? 찍어가지고 풀사이즈 이미지를 어디에 붙인 거야? 서브웨이 스테이션에 붙인 거야. 그치? 그런데 여기서 보면 뭐 스마트폰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구매하게끔 만들었대. 그치? 그러면 지금 무슨 판매인 거야? 온라인 판매인 거지. 그치? 그거 돌려 쓴 게 정답. 몇 번이야? 왜, 뭐가 웃겨? 너 설마 막 짜고 풀었어? 아니야. 아, 그래? 몇 번일 것 같아? 온라인 판매. 정답은 2번. Bring HB. 그들의 가게를 샤퍼에게, 구매자에게 그냥 가져와 버린다는 거죠. 그 다음 볼게. 아, 이거. 이거는 오히려 아마 문제를 대충 느꼈을 건데, 대충 뭐가 정답인지 느꼈을 건데, 그, 보기 있는 단어를 몰랐으면 못 풀었을 것 같아. 오히려. 보기 있는 단어, 보기 있는 단어. 1번 써볼게. 단어 같은 게 되게 중요했던 문제야. exploit가 뭐지? exploit? 과장하다, 과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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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계속 왜 그러는지 알지? 그치? 빨리 쓰라고. 그리고, illusion 뭐였지? 환상이야, 환상. 그리고, 예드라고 하는 말 혹시 뭔지 알아? 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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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 알아놔야 돼. 예즈가,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생산하다 맞아. 한이 얘기한 거. 생산하다 맞고, 그리고 아까 어떤 뜻이냐면, 굴복하다는 뜻이 있어. 굴복하다. 굴복하다 뭔지 알아? 지다 이거야. 그리고, 5번에 보면, 휴머이션이라고 하는 게, 단어가 좀 너무 어려운 단어가 나와가지고, 이게. 수치 창피, 이건 뭐지? 수치 창피? 수치가 뭐뭐로 간다고 할때 휴머이션이란 말이야. 민영 저달 알아? 알아? 네. 저달 알아? 근데 왜 가만히 있어? 영어 봐? 자기가 모르고 내가 지금 이, 여기 있는 단어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그치? 왜 중요하다고 얘기했어? 적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런 단어 때문에 틀린 거야. 이건 여기는 너희가 생각, 내가 생각하기엔 너희가 여기가 해석이 안 돼서 틀리지 않았을걸? 아마 여기 거는 해석이 안 돼서 틀린 사람 없었을 거야. 왜냐면, 위에 봐봐. The world isn't kind to famous란 말이야. 세계가 더 famous 뭐였어? 더 플러스 형사. 유명한 사람들. 세계는 유명한 사람들한테 되게 친절하지 않대. 그 이유가 뭐냐면 되게 간단한 거지. 어떤 사람의 성공은? 잘 뭘 것 같아? 다른 사람의 실패 아니야? 그치? 딱 그런 얘기였어. 그 전형적인 얘기가 그냥 나왔단 말이야. 봐봐. Being famous, 봐봐. 그건 뭔데? 유명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뭐 한다? 빡치게 만든다는 거지. 그치? 예를 들면, 한번 해보자. 선재가 갑자기 막 유튜브 스타가 된 거야. 막 구독자 한 500만 명. 500만, 5천만 명. 말도 안 되게. 선재, 오. 온 것 거의 5천만 명이 그런 구독자가 있는 거야. 태권도 방송. 그래서 막 세계 그, 오, 태권도 보이!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댓글 달리고.
그러면 선재는 굉장히 좋겠지만 너랑 같이 태권도 하는 태권도 했던 애들 굉장히 배고프겠지. 그치? 축하한다 했지만 정답은 다른 대개만 사람에게는 그게 모멸감을 주니까 정답은 5번이었어. 단어를 모를 수 없고 풀었어 이거는. 이거는 나머지 것들도 약간 좀 그래도 이게 어려웠던 문제야. 단어를 아마 5번 맞은 사람 있어? 뭐? 맞았다고? 어떻게 맞았어? 찍었어요. 그치? 찍어서 맞추는 거지. 아마 해석은 했을 건데 여기 보기했을 거야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너희가 좀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워드마스터든가 다 있어. 알았지? 해가지고 공부하면 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게 돼. 갑자기 공부 못 늘려. 갑자기 확 늘어나는 경우는 그거야. 원래부터 열심히 했는데 이제 공부방 뭐 올렸을 때 공부가 가르쳐주면 그때 확 늘어나는 거고. 좀 시간이 걸리긴 해. 봐봐. 일단 어이구 많이 올렸다. 많이 올렸어. 많이 올렸어. 3, 4번. 3, 4번 문제 쉬웠어요. 쉬웠습니다. 봐봐. 인셔츠란 말이 왜 나왔을까? 인셔츠 왜 나왔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유학하겠다. 너 유학하겠다. 근데 주제는 어디 쓰냐면 위에 있었어. What would you like? 당신의 삶이 무엇 같을까요? 그치? If you had never had contact with other people, 했니? 다른 사람들과 컨택트가 없었다면, 그치? 접촉이 없었다면. Without it. 이게 뭐겠어. 그 접촉이 없었다면, 그치? 당신은 뭐가 없다? 중요한 경험이 없을 거라는 거지. 뭐, 뒤에 수식어 별 필요 없었고. So, contact with people is essential. 뭐 하는 걸까? 사람들과의 접촉은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들의 사회의 발전에 의해서, 그치? 맞아? 결론 당이 뭐였어? 사람들과의 경험이 굉장히 뭐하다? 중요하다. 당신을 살게끔 할 거니까. 이런 거 있었어? 보기 좀 부분 했던 것 같은데, 이거? 정답은 뭘까요? 1번이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그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뭘 일단 이벤트를 뭔가 인터프리트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식을 변화도 줬어. 정답은 1번이었고, 35번은 이거 좀 되게 어려웠던 좀 아마 체감상으로 본다면 되게 어렵게 느꼈을 건데 왜냐면 맨 처음에 지금 봐봐 이게 얍얍얍 얍얍얍얍 얍얍 됐어. 맨 처음에 단어가 어려워가지고 근데 이런 거 잘 봐봐 프리시즌 accuracy. 단어, 이거 뜻 뭔지 알아? 정확함이야. 둘 다 동의가 둘 다 동의. 정확함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랑 믿음 비슷한 거지. believe하고 trust지 뭐였어? believe, trust. believe 뭐였어? 믿다. 지금 trust는? 믿다야. 맞지? 근데 약간 좀 의미 다른 거 알아? believe는 어떤 사상을 믿는 거고, trust라고 하는 어떤 객체나 사람을 믿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런 것처럼 precision하고 accuracy도 같은 정확성인데 그 차이점을 말하는 질문이었어. 한마디로 용어에 관한 설명이거든. 근데 맨 처음에 딱 나오면 단어도 너무 어렵게 느껴지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진짜 별거 없었던. 왜냐면 4번 봐봐. 2번도 뜻이 뭐지? 그 플레이어가 굉장히 열심히 연습하겠지만 There is a big possibility. 뭐가 있을까? 큰 가능성이 있대. 어떤 가능성? 그거 훌륭한 슈터가 될지 못할 가능성이란 말이야. 뭐 전혀 뭐. 이건 농구 얘기 아니란 말이야.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었어. 36번. 습관이 무섭구만. 36번 봅시다. 36번은 저거, 이것도 쉬웠다. 왜냐면 지문이 좀 빡세게 힌트가 많았어. 맨 처음에 캉가루 레츠라고 하잖아. 캉가루 레츠인데 우리가 알 필요 있나? 그냥 캉가루 레츠야. 네? 이건데 얘들은 사막에 겁나 뜨거운 히트를 피한대. 어디 피하냐면 육단지기로 피한대. 그치? 근데 밑에 보면 캉가루 레츠가 나오는 적이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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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이 식물은 눈물 이런 거 안 나왔어. 근데 ground sprout이라고 하는 것은 take a different approach. 되게 다른 접근법을 나갔었어. 이게 여기부터 새로 시작이었어. 아예 그냥. 그래서 그들은 아예 뭐한대?
active during the, 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지. 논지를 파악해보자면, 이 kangaroo rat는 뭐한대? 그냥 숨어버리는데, 얘는 그냥 다른 접근을 한다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시작인 거지. 아? 그래서, 뭐,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치? 뭐, 이렇대. 세번 봐. 세번이나 A번인데, 그러면 뭘까? 정답이. 난 P번인지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어디 갈 것 같아? 얘들은 아예 그냥 온도가 높아져도 그냥 사막에 있는다는 말 썼거든? A번 볼래? By going back and forth between their burrow 나왔지. burrow 알아? burrow 타다 그런 거. 땅굴 이거 땅굴. 그러니까 땅굴로 뭐 하는 거지? back and forth 들어가고 나가면서거든. 근데 갑자기 땅굴 얘기 왜 나와? 땅굴 얘기 나온 게 어디게? 여기였어. 그러니까 뭐냐면 그들의 체온이 너무나 뜨거워지게 되기 전에 그들이 어디로 간다? 되게 시원한 땅굴로 들어간다 나왔거든. 들어간다 나왔으니까 이제 들어가 나오면서 정답은 이렇게 어떻게? B, C, A 하겠지. 해석보다는 되게 눈치 꽃을 잘 끊는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약간 좀 문제가 되는데 그 다음 문제 문제가 될 거야. 근데 이제 봐봐. 그게 왜냐면 단어가 좀 되게 어려운 게 막 나오는 거야. 클래스컬리가 뭐였지? 고전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건데 Socialists 말이야. 사회학자들이 셀럽스 뭐한데? 어떤 셀럽 피플 사람을 고른대. 근데 이제 어떤 애면 시뮬러 캐스트였지 말이야. 그러니까 나이는 나이, 뭐 클래스가 뭔지 알겠지? 뭐 등급 계급 이거니까. 그 다음에 레이스 뭔지 알아?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레이스 무슨 종? 인종이야 인종. 인종과 에듀케이션 교육을 가지고 사람 나눈대.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나누는데 두 개의 그룹 나누는 거야 두 개의 그룹 나누는데 형 뭐 있어? 뭐 있어? 뭐 불편해? 표정 왜 이렇게 똥 씹었어? 아 머리 아파가지고? 그만큼 잘 타나? 선생님 봐봐 일단 이게 갑자기 몰라 A번? 투타스트 베네핏 튜처링이야 튜처링 튜터가 가르치는 거 배우는 거잖아. 그치? 그 튜터링에 관한 어떤 이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 말이야. 튜터링 했어? 안 했잖아. 그치? 안 했어. 이건 아니야. XX. B몰래? One is experimental group, the other is control group. 이건 너무 B번이다. 너무 B번이지. 왜냐면, 두 개의 그룹을 나눴다며. 근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이거라며. 그치? 그럼 너 너무 편한데? 이 experiment group이야. 그 experiment group은 exposed to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is not. 이건데, 이거 너희가 몰라. 모를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이 단어 아는 사람 있어? independent 알겠지. variable 알겠지. independent 뭐냐면 독립적인. variables 같이 있는 거, 다양성 건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독립변수라고 말 쓰거든. 알 수 있겠어? 몰라. 그냥 봐. 알지? 과학할 때 그런 말이야. 과학할 때 통제 집단, 뭐, 변인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 근데, 영어 풀 때 이런 거 뭔 필요가 있어? 근데 봐봐. 근데 그만 따져보자. 그 다음에 볼까? 어디 갈 것 같아? 찍어 볼까?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소사리스 사회학자들이 우드나 원치, 뭐 하는 걸까? 어떤 그룹의 성취, 학생의 성취를 뭐 하는 걸까? 위트롭게 하고 싶지 원하지 않는데. 근데 성취가 언제 나와? 성취가 어디 나오게? 테스트의 차이가 있댔잖아. 가르쳐 주니까. 정답은? BAC였다. 한 발만. 38번 봅시다. 38번 봅시다. 38번은 좀 어렵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근데 실제로는, in reality, 실제로야. 리얼티, 현실에서는, many negotiations, negotiation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리고 어제도 그 뭐냐, 그 영화, 오시엔인가 재방송 하던데, 협상이 협상.
many notation, 되게 많은 사람들은 are not this simple. 이렇게 간단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래요. 그치? 그렇구나. 그러면 협상이 간단하지가 않다. 그럼 협상이 하나 문제점을 나눠보는 거네? 그 문제점이 어디 있었냐면, 사본도 적게. 그것들은 어쨌든 두 개의 당사자가 있는 거고, 그들은 당연히 뭐 하는 것보단 각각의 단계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정답은 사본이었어. 그 다음에, 39번은, 올리자. 39번 봐, 이거. 에고.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 this is in front of this야. 딱 봐봐. 그러면 이거 this를 찾아서야겠어. 이것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마케터들의 중요한 문제야.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보신 게 뭐냐면, there is no theoretical basis concerning, 이론적인 근간이 없다는 거야. 어? 대박. 그냥, 이론적인 근간이 없다는 건데, 뭐야, 쟤씨. 어, 안 바뀌어. 잠깐만. 반대로 안 되는구나. 너 민감하구나. 너 그렇게 민감한 놈 아니었잖아, 근데.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봐봐, 이게. necessity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했어. 그니까, consider A is B잖아. consider A is B, 뭐였어? A를 B로 보다. 그니까, 어떠한 제품들은 필수품으로 보고, 다른 제품들을 럭셔리가 뭔지 알아? 무슨 품? 사치품이야. 그치. 그니까, 이런 거지. 제품을 필수품으로 보거나, 사치품으로 보는 것에 관한, 이론적인 뭐였어? 근간이 없단 얘기야.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그 사치품이냐 아니면 필수품이냐의 차이가 언제? 고객들의 마음 안에서만 존재한다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물 같은 경우도 당연히 필수적인 건데 몇몇 사람들은 뭘 먹는다는 거야? 무조건 티를 먹고 어떤 사람은 맥주를 먹고 주스를 먹는 거지. 그렇지. 근데 몇 번이냐면 정답은 4번이었어. 실제로도 그렇잖아. 뭐 무슨 뭐 물도 뭐 에비앙인가 그거 겁나 비싼 거 있다며. 그만 먹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아, 모르겠다. 40번 봐, 40번. 40번은 쉬웠어. 이것도 왜냐면, 중간에 어떤 CEO가, 아이고, 야! 어떤 CEO가, 뭐라고 하냐면, 유명하겠다. 트위터 저거야? 2년 전에, my CEO가 send me an awesome thank you note란 말이야. 좀 감사편지 보내는 거지. 그치? 뭐, 내가 힘들 때, 이 사람은 나를 알아줬고, 뭐, 그렇게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냐면 정답 5번. 이게 거 41번부터 41번의 정답은 3, 1, 3개 한꺼번에 볼게. 4, 4, 2. 난이도 평이었고 문제 좋았어. 그래서 아마 한 2학년 4월경 정도 보면 이 정도는 좀 무난하게 되게 좋았던 문제야. 알았지? 점수 7점 해주고 아 그리고 뭐냐 지금 오늘부터는 이거 문제 끝나고 카톡방에 그 음성 파일이랑 답지를 같이 지금 바로 줄게. 알았지? 수고하셨고 내일 서반 학교 보시는 분들은 나와도 괜찮습니다.